꼭 나와주세요. 잘하세요. 사랑하려고.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계속 모든 선수들 다치지 않고 행복한 경기 해주세요. 파이팅 해주셨으면 시즌 다 치고 와서 이거는 열심히 할게요. 맞아. 아 오늘 선물이라고. 정말 제주도에서 사. 저희가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캐시 씨의 일련된 응원 문구들을 라도 해야지 할 데가 없는 와이프도 안 받아주고 그냥 뭐 병훈이나 아. 창영이 형, 지능 쟤는 이상한 거 보냐 맨날 인스타에 재미없는 그냥 그 영상에 뭐 보내면 제가 막 이런 거 왜 보내냐고 근데 쟤 혼자만 웃긴 거야 저는 재미가 없어 다 서로가 안 맞는 거지 저는 이모티콘 으로 약간 대답을 많이 해요. 형들한테 이모티콘만 써서 혼난 적도 있어요. 상규 형한테 말하라고. 아 상규 형한테 엄청 심하게 보내요. 그냥 상규 형한테 상규 형이랑 준범 형한테도 보내고 형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. 다 재미없대요. 저는 재밌거든요. 근데 형들은 별로 다 재미없어 하더라고요. 복이 있어요? 안 읽음 형? 아니 그러니까 오면 안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끝마무리를 읽고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읽음 형 아니 보통 그게 대화를 하다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? 그래서 안 읽음 형 저 그 처음에 보낼 때 그 딩동 가톡 있잖아요 그 딩동 토끼 딩동 그걸로 일단 먼저 보내요 저 일단 딩동 보내면 한 번씩 장난기 발동하잖아요. 그럼 그냥 이응 뭐뭐뭐뭐뭐 이렇게 한 번에 안녕이면 이응 니은 막 이런 식으로. 그럼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이제 화난 이모티콘 보내고 아예 안 됐을 때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. 알아듣더라고요. 동현이나 동원이 다 알아들어요. 그 막 제가 놀라는 그런 느낌. 최근에요? 아마 동현이? 뭐랄지 되게 느려요. 카톡 답장이. 한 번씩 빠르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아 지금 백상은 봤죠? 내 자리로 돌아와야 돼 난 여기 앉아있어야 돼 내 지정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저는 일십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일십 안 일십 이해 안 돼요 저 안 읽음 형? 대화를 하는 이유는 대화가 마무리가 있어야지 어 그래 다음에 연락하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고 얼마나 깔끔해 이중현 저희 1년 365일 카톡하는데 종현이랑 저랑 매일 배우는데 아니 저희는 막 굳이 막 할 말이 많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다 뭐 주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대화도 하고 카톡은 뭐 근데 지금 같은 팀 되고 나서는 이제 카톡 많이 안 하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와이프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서 와이프가 질투할까 봐 요즘엔 안 해요 같이 붙어 있어서 저가 여기 오기 전에 캐롯이 있을 때 맨날 했었는데 서로 안부 묻고 잘 살아있나 묻고 밥은 먹었나 잠을 잘 잤나 그런 거 걱정하는 거죠 뭐. 거의 실질적인 부부라고 봐야죠 네.
아리나 이거 주셨어. 와. 오늘 캐스트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.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. 화이팅. 네, 안녕. 뭐 오늘 죽기 살기로 해야죠 오늘. 너무 이뻐요 우리 아들. 자주 못 보니까. 오늘 가족들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수들 오늘 가족들이 다 많이 와가지고 오늘 꼭 좋은 경기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. 안녕. 안녕. 네, 좋아요. 이번 시즌 처음이라 한번 섞인 것 같아요. I have to play well for my family because they travel a long way to see me play. So I'm going to try hard to get us a win today.
always doing your best and keep going, fighting. You want to say something? Yeah. I hope you do good next time. Bye. Love you. Thank you. 정창력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끝까지 다치지 말고 끝까지 부상 없이 잘 마치고 꼭 6강에 가자. keep playing well and make it to the playoffs, Dion and KCC all the way. 오늘 뭐 초반부터 좀 집중력 있게 좀 잘한 것 같고 좀 파울을 좀 사용하는데 좀 잘 뭐 그런 부분만 좀 고쳐지면은 좀 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그냥 계속 형들이 자신감 있게 쏘라고 해주셔가지고 감독님 고치는 부분 그냥 그 말씀 그 말 듣고 그냥 열심히 자신감 있게 쐈는데 잘 들었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분 좋은 승리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이겨서 듣고 저희가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돼서 또 아직 내일 경기 나왔기 때문에 또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제 엊그저께 창원 LG랑 할 때 앞선들이 저랑 동민이가 좀 경기를 좀 말아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둘이 좀 오늘 얘기 많이 해서 오늘은 좀 더 형들을 잘 받쳐주자. 밑에 굳은 일도 많이 하고 수비도 열심히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웅이 형이 어제 전화 왔고 밤에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오늘 경기 뛰면 약간 리딩도 잘하라고 이렇게 연락 주셔서 경기를 좀 되돌아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오늘 잘 한 것 같아요. 이 기사를 이어서 또 내일 경기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